카모라산밀, 효능과 부작용. 카모트는 고대 원시 곡물 중 하나로 정확한 이름은 호라산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 같은 곳에서 많이 나와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호라산밀은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하던 작물로 터키에서 소규모로 경작되었다고 합니다. 호라산밀은 껍질만 벗겨낸 상태의 통곡물로 밀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이며 크기는 황금색을 띠어 현미와 살짝 비슷하지만 식감은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호라산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효과. 호라산밀의 효능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물질, 칼슘, 아미노산 등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지만 반면에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호라산밀 반컵의 열량이 140kcal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성장. 성장기 어린이의 필수 아미노산인 히스티딘과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의 함량은 현미의 3배, 마늘의 5배, 보리의 2배가 되는 양을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피토케이컬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하여 질병과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남성 건강. 남성분에게도 카모트는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체내에 공급되는 셀레늄은 대부분 많은 양이 남성의 고환과 전립선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식 기능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당뇨 혈관 질환 예방. 혈액 속에 있는 혈당,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주는 아연과 미네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도 고함량 식이섬유로 세계보건기구가 유익한 탄수화물로 규정한 저양성 전분까지 혈당지수 40인 호라산밀이 현미, 백미보다 낮다고 합니다. 부작용. 호라산밀은 달걀의 2.5배가 되는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라산밀 속 셀레늄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 시 셀레늄 중독으로 머리카락이나 이, 손톱 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호라산밀 100g이면 하루 권장량의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